드릴 척 측면 선반 사용 설명입니다. 외경이 큰 팁도 선고리 가늘은 큐도 구두칼로 팁을 깎지 않고 바로 거침없이 깎아줍니다. 팁 외경이 큰열 압축 팁을 깎아보겠습니다. 큐를 기구 안에 집어넣고 부드럽게 조여준 다음에 윗면에 있는 조절 볼트를 돌려서 선고리 살짝만 보이도록 맞춰주신 후에 푸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서 돌려서 깎아주면 됩니다. 절대 선고를 깎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레드 지브라 팁을 깎아보겠습니다. 큐를 기구 안에 넣고, 기구 안에 넣으신 다음에 부드럽게 조여주시고, 윗면에 있는 조절 볼트를 이용해서 선고리 살짝 보이도록 맞춰줍니다. 다음에 푸시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누르면서 돌려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절대 선고리 깎이지 않고 정확하게 잘 깎입니다. 다음은 사용하다가 배나온 팁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나온 팁을 깎으실 때도 집어넣고 선고리 부드럽게 조여주신 다음에 선고리 아주 살짝만 보이게 무게 조절 볼트로 조절을 해서 맞추신 다음에 푸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살짝 누르고 돌려서 깎아주면 됩니다. 절대 선고리 깎이지 않고 정확하게 잘 깎입니다.